여기 성경 말씀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 이 불의한 죄인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속에 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 또 구원받을 만한 자격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 법을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죄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이 하와는 지금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고 지금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와의 범죄가 언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범죄가 시작되었습니까? 먹기 전에 범죄가 시작되었습니까? 따 먹는 순간 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에 범죄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음욕을 품는 순간에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에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함으로 죄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이미 그의 상태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느냐, 생각하실 수 있죠? 죄인이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에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죄된 행위를 함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꽤 여러 차례 한 것입니다만은
이 과정상 설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꺼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두 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 가운데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지만 생명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합니다. 생명과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생명과를 먹으러 동산 중앙에 가면 반드시 선악과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봅니다. 왜 이렇게 생명과를 먹으러 갈 때마다 선악과를 보지 않을 수 없게 해놓으셨을까? 같이 있으니까요, 중앙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원보감 말씀에 보면 3권에 이 나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다. 먹지 말도록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과일을 먹으러 가서 그 옆에 있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는 순간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장치로서 선악과를 그곳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심을 불신하는 순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생명은 산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 아니고 따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와는 죽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자체가 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교리신학 핸드북은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 교리서입니다. 여기 보면 죄의 성격과 본질을 말하는 성경에 두드러진 견해는 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분리라는 것이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태뿐 아니라 그 분리된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행위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범하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듯이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된 행위를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죄된 상태에서 죄된 성향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정의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에 꽤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행위가 들어있지 않아요.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건 악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죄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이렇게 정의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상당히 기분 나쁘지만 우리 애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우리는 출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서 난 자식은 그냥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출생 자체가 잘못됐어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성격을 가지고 성향을 가진 죄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펴봄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있으리라. 말이 어렵죠? 선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얼룩 반점을 가진 표범은 얼룩 반점을 가진 표범을 낳습니다.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 백인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주 죄가 태생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태생적 죄인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아주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는 죄인입니다. 그 아이가 당장 무슨 죄된 행위를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처음에는 죄인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성향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한 어린이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리고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죄를 범해야 죄인이 된다면 이 사이에 구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구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인간 중에 구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기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들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자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핫자도 배우지도 않았고 불러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아직 철들기 전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전에 질병이나 전쟁이나 사고로 죽은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정말 억울한 아이들은 예수님 당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그 베들레헴 주변의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이에요.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 아이들 다 죽였어요. 애굽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 시에 죽은 아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남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아무 의식도 없고 철도 없는 아이들인데. 정글이나 오지에서 태어나서 인류의 문화나 종교에 접촉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그 숲속의 정글 속의 원주민들. 전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문명사회에서 살았지만 구원자 예수에 대하여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선량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지 유한한 인간이 이런 논리 저런 이론을 만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다음에 네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네가 두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넌 죽을 것이다.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딴 사람 구원받고 못 받고 내가 상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한 인간의 상황, 경우를 놓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논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 증언의 말씀 속에는 그 신실한 경건한 부모에게서 난 아이들은 어릴 때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는 언급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런 증언의 말씀이 있어요. 가려법은 기별 3권에 보면 불신자 부모의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마음대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분이 우리가 이 문제를 아는 것이 필수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부모들의 자녀가 부활할 것은 언급했지만 이 불신자 부모의 아이들에 대해서 명백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꾸 뭐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자, 이제 죄와 이 죄인의 문제는 제가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어차피 우리는 다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이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이제 죄인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멸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알려면 죽음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와 범죄한 후에 사람의 상태를 아주 쉽게 한번 도표로 보십시다. 범죄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 사람으로 존재한 것이죠. 여기에 조건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 그리고 생명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범죄 전의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죽음이 왔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의 소유주,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상태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었는데 원인은 불신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고 그 불신의 열매로 죄된 행위를 저질렀고 그 결과로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게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이후의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장황하지만 간단한 성경절 하나로 일단 우리가 해결해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무엇을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누가 대신 갚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었는데 이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만큼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좀 더 실감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시냐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지 히브리 11장 6절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으십니까? 한 번도 안 봤지만 믿으십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무슨 상입니까? 영생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원리를 다시 한번 이 도표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끼어들었고 죄로 인한 저주로 사람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태어날 때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인이고 죄의 저주 아래 있고 사망합니다. 이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합니다. 창조주이시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불신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다시 인정함으로 연결된다는 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의 죄는 용서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원리에서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저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케오예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세금 더 받아먹고 아주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리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아주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얼굴 내놓고 살기가 부끄러운 여자였습니다. 늘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늘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갈급한 소원이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저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마음을. 그래서 저 여인도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여기는 아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저렇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법으로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십자가 옆에 강도예요. 평생 동안 나쁜 일 하고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원을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흔쾌하게 넌 내가 다시 올 때 구원해 주겠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지 그냥 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구원하십니다. 이게 보편적인 구원의 원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침례 주고 구원한 다음에 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가르쳐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들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다 살아서 침례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신적 관계, 하나님을 창조주요 나의 소유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관계를 잘 설명해서 다시 연결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 분부를 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도리를 증거할 때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제 구원의 도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침례가 중요합니까? 그건 하나의 의식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편이. 물 속에 들어간 것 자체가 구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과 어떤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침례를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인간적인 성향
악한 성향들이 남아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침례받기 전에 아주 분노를 잘하던 사람들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분노가 잘 나와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했지만 지금은 자꾸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역사하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악한 행습이나 이 본성들이 걸리면 자꾸 마음에 양심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침례가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침례식 할 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숨 쉬어요 안 쉬어요? 그냥 숨 쉬면서 세례 받아요. 그건 안 죽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어디까지 적용하는가 하면은 영혼 불멸이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침례와 함께 물속에 들어감으로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장례식을 나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살아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같이 연결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침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장사되었습니다. 물속에서.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숨을 내쉬면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처럼 구원받고 바로 죽었으면 쉬운데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 생활을 잘하면 굉장한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잘 되면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진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된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또 혹은 저에게 집사님 거룩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 잘 해요? 못 해요?
아, 이거 뭐 좀 생각이 복잡해져요. 거룩, 아유, 거룩이라는 말은 굉장히 겁나는 말 같아. 그러나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룩하여 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거룩하여 졌기 때문에 다시 죄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다시 일어납니다.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미 거룩하여 진, 온전하여 진 성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 이 둘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기 어린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다가 성인이 되고 늙어갑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아기가 불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입니까? 저 아이가 눈이 한 개밖에 안 달렸다가 커가면서 두 개로 나눠집니까? 내장 중에 뭔가 하나 없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 생겨납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갖춰야 될 모든 장기들, 모든 눈에 또 사람에 필요한 것들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각 단계의 완전이라는 게 있어요. 단계 완전. 어린 아이로서의 고단계에서 온전함이 있는 것이고 3살이 되면 3살 정도의 온전함이 있는 것이고 10살 되면 10살 정도의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각 단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물교원 65페이지에 보면은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단계별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할 때는 이 단계마다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하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하, 이거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순간에 어린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법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법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성도는 그 이후에 매 단계마다의 온전함이 필요하죠. 그 온전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때에 각 단계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주시해 보세요. 어떤 이들은 영광화가 가져올,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재림 시에 이게 호련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호련하게 변화된다고 그랬죠. 재림 시에 호련하게
변화됨으로 가져올 궁극적인 구원이 이미 재림 전에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가능하다고 잘못 믿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다. 현재의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 전에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은 단계적으로 그 단계마다의 완전입니다. 그래서 완전에서 완전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기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직 내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이 자라가는 단계마다의 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원고 125에 보면 증언의 말씀 와이씨 기록한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은 그 앞에 있는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너희도 그 안에서 완전하니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완전은 우리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의의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불완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왜? 그분의 의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리벤 헤랄드 1895년에 나온 이 내용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완전하고 거룩한 우리의 모범자이시다. 우리는 결코 그 표범과 같이 될 수 없다. 똑같이 될 수 없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모방하여 닮을 수는 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분을 닮아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 도중에 다 죽었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면 그냥 겉모양이 아니고 그분의 품성을 닮는 거 아닙니까? 어떤 품성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온유로 말하자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애굽에서 살았지만 나머지 광야 40년은 정말 양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 아주 경건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내셔서 다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산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화가 난 거예요. 하도 백성들이 무지몽매하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홧김에 그런 거예요. 홧김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 연약함은 재림 직전까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걸 다 완전히 해결 못했듯이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성장해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믿음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완전해서 완전으로 자라나다가 그 과정에서 죽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하나의 원칙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라. 남을 대접하라.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실천하며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갖는 것이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서 완전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아까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령,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후에 매우 중요한 문제는 성령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9절에 보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무엇을 좇아 행하라고요?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 지금 여기는 육신과 영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이걸 도표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는 거듭난 이후로는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 무슨 도우심이에요? 첫 출발에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그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길 말씀이지만 뒷부분에 있는 말씀만 설명하겠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초에 우리의 첫 출발할 때 필요하고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모든 순간마다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서 완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의 기도 속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첫 출발을 하도록 이끌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 오실 때까지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